매일 아침 바쁘게 지나다니는 사람들,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 오늘도 살아가기 위해서 맡은 몫을 해내는 사람. 사는 곳은 달라도 서로 닮아있는 우리의 모습. 여기는 옛 일본 대사관 앞이야. 그리고 나는 그곳을 바라보며 여기 앉아있어. 수요일이 되면 여기 평화로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거든. 국선 할머니 앞에 나와 계시는데요. 왜냐고?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자리 잡기 훨씬 전인 1992년 1월 8일부터 일본 대사관 앞에서는 강제로 끌려갔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 할머니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시위가 열렸었어. 이때부터 사람들은 일본군 성노예제에 대한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매주 수요일 12시 일본 대사관 앞에 계속해서 모이기로 약속했어. 29년여가 흐른 지금 여전히 그 약속은 지켜지고 있어.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과거의 역사가 아닌 아직도 현재 진행형인 우리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일상이 달라진 것처럼 수요 시위의 모습도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어. 지나가시는 국민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위안부가 강제로 전역했다는 증거를 가져오시면 상금당 2천만 원씩 드립니다. 상금당 2천만 원이라고. 위안부가 강제로 끌려갔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봐왔던 수요 시위의 풍경은 침묵을 깨고 나온 피해 생존자. 중국으로 끌려가서 말도 모르는데 그랬는데 저마다의 방식으로 연대하는 사람들. 할머니들이 정의를 외치면 우리나라는 전쟁 없는 나라, 통일이 되어서 평화의 길이 트이면은 부모 형제를 못 봐서 눈물 흘리는 이산가족도 없었다고. 모두 같은 마음으로 손을 맞잡았었어. 인권 앞에 세대, 성별, 국적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지. 그리고 내가 여기 자리 잡은 이후에도 다음 세대에는 나와 같은 아픔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는 할머니의 마음. 지금도 차별과 폭력으로 고통받는 여성의 마음. 일상을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전쟁이 없는 그런 평화로운 세상을 바라는 마음. 그 마음들은 꾸준히 그렇게 차곡차곡 쌓여왔어. 수십, 수백 번의 낮과 밤을 지나 수요 시위가 1500차를 맞이하기까지 이곳 일본 대사관 앞에 모인 사람들은 더 큰 연대의 물결을 만들어냈어. 이 자리에 모였던 모두가 그 순간들을 기억하고 있어. 그렇기에 비록 지금 평화로의 수요 시위가 어떤 모습이든 한결같이 외치고 듣고 행동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거야.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더 모여서 앞으로 이 일이 끝까지 끝날다는 가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속감에 지구멍에도 해가 뜬다고요. 우리들에게도 언젠가는 깽 하고 했던 날이 올 겁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모여서 환영해 주시고 참아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누군가 같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준다면 평화를 향한 외침은 앞으로도 계속될 거야.